여기 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이 USB, 단파 라디오, 달러 묶음 이런 대북 금수품들을 대북 전단을 빙자해서 북한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는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UN 대북제재위원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제재에 관한 결의는 UN 결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3자적인 판단을... 대북 금수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제재를 안 하고 있다고요?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통상적인 유입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단을 살포하거나 풍선이 날아간다는 것들이 국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리 돌아가 주시고요. 통일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외교부에 물었습니다. 왜 대북 금수품이 이렇게 북한으로 살포되고 있는데 외교부는 아무런 제재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통일부로부터 별다른 요청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라고요.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으면 그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통일부로서는 유엔 안보리 2397호 제재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뭐라고 할까요? 정책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제가 확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북 전단 딱지만 붙이면 자동차도 보내도 되고 휴대폰도 보내도 되고 뭐 이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가정된 상황을 아니요 두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판단해 그러면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는 쌀을 페트에 넣어서 쌀만 보내는 거 아닙니다. 돈도 보내고 USB도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뭐 사실 페트는 별로 친환경적이지도 않죠. 그러면 뗏목에다가 아예 띄워서 거기다가 자동차 거기에 이제 전단을 좀 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까? 휴대폰도 가득. 휴대폰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HS코드 예. 72에서 89에 해당되는 품목들입니다. USB, 라디오.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USB는 HS코드 8523, 단파라디오는 HS코드 8543에 해당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 안 계시죠? 네, 차관 나와주십시오. 네, 국방부 차관입니다. 네, 또 잘 아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항공안전법 그리고 행정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에게 위탁된 군 관할 공역 잘 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 관할 공역 중에서 비행금지 구역은 어떤 구역입니까? 그건 저희가 뭐 명칭으로는 P-518 구역이라고 하는데 대략 지역으로 보면 경기 북부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전보장, 국가 방위 등을 이유로 해서 비행을 예. 금지하는 공역이죠.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시행된 군 관할 공역 내 민간인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입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초경량 비행장치에 기구류가 들어갑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네, 들어갑니다. 기구류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구류를 포함한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하려고 하면 어디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P-518 구역 내에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그 권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방부는 한국 전술지대인 비행 금지 구역
강화, 김포, 파주, 포천, 연천 등 지역에서 기구비행을 통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승인을 해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포하는 것을 국방부에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행 금지구역에서 마구부잡이로 기구류를 통해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 관할 기역에 대한 군이 직접 해서 민간인이 날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군이 직접 개입해서 그것을 제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군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행위들은 아마 관할 군역의 경찰 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이 관여를 하게 되고 승인이 오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의 가부 여부를 승인 신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예.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저희가 승인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넓은 지역에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이것을 운영할 것에 대해서 사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방위태세면 대한민국 안전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인데? 대한민국의 안전과 어떤 방위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아니,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보니까 같은데요. 그럼 뭐 민간인들이 대북 풍선을 날리는 지역은 매우 소수 인원이 아주 불특정한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저희 관할 지역인 그쪽, 그러니까 저희들의 감시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4시간 작동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대북 감시와 경계태세 이것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항공안전법상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을 할 때 해당되는 것까지 다 관리하라고 한 것이죠. 뭐 길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합니다.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이고 위반한 그 단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규정 범위 내에서 저에게 승인을 요청하면 저희는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요청하면?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 나와주세요. 다시. 네, 답변 같지 않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듣고 계십니다. 다른 민간인들은 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탈북단체들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건 탈북단체 자체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통일부 장관 들어가 주시고요. 네.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이처럼 불법에 눈 감고 오히려 감싸고 있는 사이에 단체들은 권력의 도전도 공격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탈북단체 대표 박정호는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이를 제재하는 경찰관을 폭행해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고요. 또 다른 단체 대표 박상학은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3번이나 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대북전단 보낼 자유 있지요? 표현의 자유니까요. 다만 법을 위반하면서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첫째로 표현의 자유 보장이다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가 좀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관기관의 협조, 대북 전단 단체와의 소통, 이런 상황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북 전단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 단체와도 소통하면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국토부의 유권 해석 내용을 유념을 하고 통일부, 국토부, 경찰청 총리님, 등 관계기관이 소통하고 국토부의 있는 것으로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서요. 잠깐만 제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네.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서 비행 금지 구역의 경우에는 기구류에 달린 물건이 2kg가 넘는다 안 된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모든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만 포함하면 치외법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한 것, 또 미승인 비행에 대해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관계기관이 법과 통일부, 원칙을 중시하는 통일부, 윤석열 정부 아니십니까? 통일부, 국토부, 경찰청과 이 관계기관이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항공안전법 위반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까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부가 일본 사도강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 강제노동,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총리께서는 이미 군함도 때 있었던 것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군함도의 일종의 건과 이번에 사도광산의 건은 굉장히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그 강제 동원에 관한 얘기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강제성을 좀 드러나게 전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표현을 뭔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필요하시면 외교부 장관으로 알고 더 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강제성 이 문제는 이 두 건이 거의 같은 건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유산의 등록이라는 2015년에 한 그 행위에 의해서 그 강제 노동에 대한 그러한 그 인식은 확보가 됐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때 확보가 안 된 게 뭐냐? 일종의 전시를 제대로 해가지고 사람들 나이금 알리는 거였는데 그거를 도쿄에다가 갔다가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전시도 별로 안 했습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거를 하나도 못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그 소위 강제성에 대한 표현은 비슷한 이런 건에 대해서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그거를 승계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걸로 우리가 받고 전시를 빨리 그리고 합당하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하는 외교 협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잘하실 텐데요. 2015년 7월 군함도 등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코머스지요. 권고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체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940년대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그렇죠. 네. 네, 원래 그때는 명치 시대만. 전체 역사라고 하는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강제동원의 역사를 배제하려고 일본이 일부러 전체 역사를 빼고 명치 시대에 한정해서 등재하겠다라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자문기구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full history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시 일본 대표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약속은 그 강제성에 관한 표현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가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 노역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그것을 전시물로 표현을 하겠다고 해놓고 뒷부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권고를 존중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유네스코는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일본 대표의 발언에 유의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당시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23곳 중에서 우리 조선인과 연합군 포로 등이 강제 노역을 당한 곳은 총 몇 곳입니까? 23곳 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3곳 중에 7곳입니다. 표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뿐 아니라 연합군 포로. 아마 특정 짓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기록만 보고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그게 일본이 하는 그 방법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부인하는 것이 일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의지, 네, 장관의 그런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록이 나오면 또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2020년 6월에 네.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공개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도쿄였습니다. 등재된 산업유산이 소재한 위치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수백 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천 킬로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이 정보센터에는? 찾기가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습니다. 그죠? 총무성 제2청사 별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행안부 청사 별관이죠. 정부 청사 출입에 따르는 절차 밟아야 하고요. 하루에 몇 명으로 제한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상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1회에 10명, 하루 총 3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사전 예약해야 됩니다. 이거는 알리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감추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산업유사정보센터에 강제동원과 강제노역의 역사는 제대로 해석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강제 병합을 합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전시물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제노동은 부정하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이것은 이코모스 조사단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일본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지요. 네. 그러면 일본의 후속 조치를 이행을 하게 만드는 담보는 있습니까? 강제 국제관계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이 국제 현실이고 국제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서 계속 일본을 비판을 했고 시정 권고를 여러 차례 했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 차원의 점검 메커니즘을 마련했다고 2015년 당시 윤병세 장관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이행하게 만들겠다. 왜? 유네스코 차원의 이행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윤병세 장관이 말씀하신 그 이행 메커니즘을 점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점검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주십시오. 국제기구에서 한 나라의 정부대표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되지만 지금 사실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유네스코가 일본에게 요구한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이 올해 12월 1일입니다.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일본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유산위원국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도 당부하고 있고 1층에는 우리와 했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 40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한양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